개그맨들은 그 새 쿼터가 되면 새로운 코너로 이제 그 변신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신영 씨 같은 경우도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코너는 계속 바뀌어도 네. MC는 일관성을 지켜야 돼요. MC는 변하면 안 되는 변하지 거예요.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오프닝을 좀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나? 맨날 코미디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막 이거는 너무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올드한 것 같아서. 자, 네. 너무 시작이 올드하다. 네. 자, 허영지 씨가 좀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네, 제가 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블리블리 영블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미디 빅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X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 허영지 씨가 노력하는 건 좋은데 네. MC의 기본은 전달력이에요. 전달력이요. 저런 걸 신경 쓰다 보면. 네. 전달력이 떨어져요. 전달력의 기본은 발음인데 네.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증명을 해 보이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한 번도 안 틀리고 우리 신영일 씨가 읽어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 그럼 자신 있어요? 우리 신영일 씨가 그러면 네. 준비되시면 도전하세요. 중앙청 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창살은 외창살이다.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살인가 쌍철창살인가? 경찰청 청창살이 쇠철창살인가 철철창살이냐? 검찰청 철창살은 쇠쇠철철철. 실패. 엑스가 나오네요. 그리고 자, 실패만 하면 괜찮은데 엑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코빅 MC가 지금 시작합니다. 이것만 할 줄 있으면 되지. 아니 무슨 경찰청 창살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냉정하죠. 지금 퇴장합니다.